안녕하세요. 창원에 있는 수련당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반기에 대박나는 띠중 양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 이민년, 요때 하반기 쪽에, 상반기 쪽에는 그냥 무난합니다. 잘 되는 일도 뭐, 못 되는 일도,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든 세월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뭐, 19수, 지금 올해 이제 20살 되는 이 개미생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공부한다고 다들 힘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운을 갖다가 올 기운이 좋기 때문에 올 기운도 당연히 내년의 기운, 작년의 기운까지도 같이 갖고 넘어가거든요. 올 기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는요. 그런 기운들을 잘 받으신 분들은 아마 올해 뭐 대학도 잘 가셨을 거고, 하지만 그 기운들을 갖다가 나쁜 기운들만 받으신 분들은 올한해 기운이 좋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것들 있으시다면은 올해는 이 좋은 기운을 잡아가지고 뭐든 뭐 재수를 하셔도 좋으실 거고 다시 공부를 하셔도 좋으실 거고 그리고 알마도 모르게 공무원 시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겁니다. 예 32세 신미생 여러분들 예 이분들 좋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30 초반이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 기운이 상승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쪽에서는 상반기 쪽에서 거두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거두실 겁니다. 그래서 32세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수 있습니다. 이동수 좋습니다.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한 직장에서 이렇게 뭐 승진의 기운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 쪽에서 좋은 인연을 잡아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좋은 인연을 찾고 들어오실 것이고 그리고 인연이 지금 계시다면은 아주 뭐 결혼 쪽으로 또 성사가 될수 있는 그런 운들이 있으니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전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운이 좋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 잡았는데 요거를 나갈 일이 없으니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발판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 다른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씩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계속 나중에 향후 몇년 후에는 이만큼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발판을 만드시라는 그런 금전운이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44세 김희생 여러분들 제발 움직이십시오. 지금 밖에 나가셔 가지고 움직이시면은 뭔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횡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뭐떡 떨어진다거나 그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내 일을 잘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아따 이러면서 떡하니 하나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이 44세 김인생 여러분들 내가 올해 한해 기운이 좋게 들어와 있지만은 그것 또한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봉사를 하셔도 좋고 그것도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만큼 베푼 만큼 예. 하나 받으실 거두 배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두시고, 그렇게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조금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딴 쪽으로 또 공득을 쌓으실 수 있으니까는 그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세 정미생 여러분들, 예, 이분들 여자분보다 남자분들의 운세가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문서, 금전, 또 인연줄을 잡고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춤하지 마시고 뭐든지 한번 펼쳐 보십시오. 한창 또 그럴 나이이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운들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분들 만약에 집안에 뭐 상문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상문 일어날 일들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는 대비라는 게뭐딴게 있으니까 대비를 하시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 예, 그런 상문이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56세 정미생 같은 분들도 막힘없이 뭔가를 하면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세 우리 을미생 여러분들. 이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예, 많이 하셨어. 몸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 이제는 조금 쉬어가시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집안에 경사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집안에 경사가 나고 그리고 뭐지 금전 쪽으로 안정적인 그냥 돈셀 일이 없다는 거지.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 그거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니 예 건강하고 그리고 재물도 찢길 수 있다니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건강운은 뭐
이 정도 나이가 되시면 다들 뭐 건강검진 받고 하시니까는 건강적으로는 이 양띠 분들이 크게 막 그렇게 걱정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들 하반기 쪽에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내년부터 해서 조금 더 상승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발판을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